헤이즈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용품을 근데 좀 딱딱 치워가지고 우쭈박스 같은 데 넣어놔서 좀 깨끗해요. 여기 비워져 있어. 이거 미니블록 보드게임. 저는 보드게임을 다 이제 사본 적이 없는데 궁금해서 사왔고요. 재밌을 것 같아서 판때기도 뭔가 세련됐어. 가격은 5,000원에 블록조가 75개입이나 들어있다고 하고요. 3세 사용 연령 3세는 할 수 있대요. 근데 내 생각엔 내 생각엔 3살짜리는 못할 것 같고요. 주사위 구매해서 남은 모양의 블록을 게임판에 쌓아주면 된다고 하는데 점수 매기는 거는 블록이 빨강, 노랑, 연두, 파랑, 보라색 5개씩 들어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써있는 그대로 나오면 빨리 더듬 영상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리고 점수는 블록이 맞다는 한명 1면당 1점이 획득되고 비어있으면 감점이 된다고 합니다.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시간 맞춰놓고 하면 될 것 같고 매직 뭐라 쓰이는 거야 7개 블록이 원하는 모양의 블록을 쌓을 수 있대요. 여기 나오면 이게 매직 모임인가봐요. 나 영어로 못 읽어. 테트리스. 아, 매직 테트리스. 읽었다. 시끄러울 것 같아. 조심히 꺼내볼까요? 정보는 좀 시끄럽게 팍팍 그럴까봐. 블록은 시끄러울까 오늘은 지금은 빼낼 수 있는 주문이 빼낼 수 있는 역시 블록이라 시끄러웠다고 한다. 기겁했어요. 소리 종이도 아니게 들어있는데 깨질까 빨간 것 같아. 빼줍시다. 돈에 되나? 아, 빨리면 힘든데. 대충 힘줘서 잡아당기니까 맞았어요. 힘들어. 다음판에 딴딴 벌어. 일단 가위로 이런 아이들 다 잘라낼게. 주사위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원하는 모양에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 모양을 잡아서 하는 거네. 파랑 이런 식으로 가위로 좀 잘라줄게요. 블록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블록이 되게 많죠? 꺼내는데 엄청 시끄러워. 시간 없고 했고요. 주사위에 딱히 색깔이 적혀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모양 찾아서 넣는 것 같은데 저는 파랑이길래 다른 색깔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넣는 것도 잘 몰라서 한번 해볼까요? 판때기가 좀 마음에 드네요. 제 스타일이에요. 굴려서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그럼 이걸 옆으로 쌓을 수도 있고 앞으로 쌓을 수도 있고 딱 찾았다.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쌓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모양을 그대로 넣는 건가? 그러면 들어가긴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넣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딱 맞추면 들어가. 다행히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진 않네. 그리고 다시 주사위에 굴러서 이렇게 됐겠죠? 여기 딱 바로 찾았어. 그러면 테트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으면 재밌는데? 그럼 이게 1점이야? 다 왔으니까? 아닌가? 매직 굴러. 그러면 파랑이로 이렇게 하나 더 채울까요? 이 모양에 맞게 채우면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머리를 되게 잘 써야 되는 게임이구나. 이게 1점 감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되고 생각보단 재밌는데요.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 얘는 이렇게 넣어주고요. 따로 보관할 필요 없겠다. 그냥 쌓아놓으면 돼. 그래서 4개, 칸 4개. 요거 이거 1점이겠죠 얘도. 모양 잘 잡아야 돼. 1점. 그리고 또 이 블록. 이렇게 생긴 블록이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 때 이렇게 하면 맞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도 1차 블록. 1차 블록에 보라색. 아, 잘못 넣었어. 큰일 났다. 나 감점이다. 위치를 잘 보고 넣어야 되는데. 신기해. 재밌어. 근데 이게 재밌는데요. 여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내려오는 거 잘 봐야 되네. 또 감점 또 됐어. 1차 블록. 얘도 1차 블록이니까. 깨주자.
2점. 매직블록이네요. 매직블록이면 이건 5점. 안 해야 돼, 실수로. 1자블록 노랑이 말고 파랑이. 파랑이 1자블록 없는데. 어, 찾았다. 파랑이 1자블록 막상 막아 이게 안 들어가. 중간에 걸렸어. 이 게임이 최대 단점인 것 같아. 중간에 걸리는 거. 잘못 넣고 삐뚤게 넣으면 걸려. 약간 뒤집으면 나오네. 그냥 해봅시다. 이 게임이 왜 5,000원씩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3,000원이면 될 것 같아. 왜냐면 꼈어. 꼈는데 중간에 분해도 안 되고 안 껴져요. 일단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근데 같이 해야 재밌는 게임이라 혼자 하니까 슬슬 질리고 이제 지겹기 시작했어. 그냥 갔네. 요 아이로 뿅. 잼 넣은 것 같은데? 네모블럭 파랑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1점 감점. 위치를 맞춰서 넣는 게 제일 힘들어. 딱 맞네. 여기를 이제 만회할게요. 또 1점 감점. 매직블록 파랑이로 채워주자. 아, 또 1점 감점. 일직선 노랑이 파랑이는 이제 일직선이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넣을 때 안 들어가거나 잘 안 들어가거나 끼거나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걸로 보라색 망했죠? 보라색부터 망해가죠? 아무것도 못하죠? 또 매직블록. 이번에는 파랑이가 다 써가요 거의. 근데 넣는 게 이렇게 넣어야겠다. 그리고 연먹는 버큐의 모양. 버큐 모양인데 이제 파랑이는 없고 버큐 모양 보라는 있네. 버큐 모양 1장 감점. 네모 모양 이제 다른 색깔이 나올 때가 됐어요. 솔직히 초록이 매직블루 또 초록이 똑같은 거 같죠. 네, 1점. 매직블록도 주장 아니고 진짜 매직블록 넣고 이번에는 기억장. 이거 이 모양이거든요. 100% 감점인데 이러면 감점되기 싫어서 어쩔 수 없다. 감점이다. 1점 감점. 이것도 니은 모양 약간 누워있는 빼기살이 없는데 이제 그런 보라 여기다 보라 감점 안 되겠다. 이제 좀 빠졌어.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임은 생각보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재밌는데요. 근데 저 이제 피곤하고 블록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색깔 맞추는 거 되게 재밌고 보는 눈요기도 되고 나름 재밌습니다. 근데 중간에 끼는 거 지금 진짜 별로예요. 다른 블록은 일단 이 점수는 초록이가 제일 이긴 거 아닌가? 보니까 파랑이가 제일 많이 들어간 거 같죠? 파랑이 우승. 그리고 나머지 블록 그냥 생각 없이 채워줄게요. 정리하기 귀찮아. 한 개짜리 블록도 있던데 이상하게 보려고 그러고 한 개짜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기 딱 쉬운 블록이라 그런가. 근데 약간 빈 공간이 있을 때 채우기는 딱 좋은 블록인 것 같아. 한 개짜리 법규 이거 따로 봉투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나? 다 채우면 무슨 모양일까 궁금해가지고 하고 있어. 벌써 그 위에 놨겠죠? 큰일 났죠? 아무것도 못하죠? 안 되겠다. 이거 따로 봉투 해갖고 넣은 다음에 보관을 좀 할게요.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단점인 것 같아요. 5점 만점 주고 싶었는데 키스가 벌써 여기저기 났고요. 껴갖고 안 나와요. 진짜 별짓거리 다 했는데 안 나와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근데 이름이 나오는 건데 장난감도 알록달록 되게 귀엽거든요. 이제 잘 막아놔야 돼. 그럼 안 그러면 빠져. 빠져 나와. 빠져나가 이렇게 시끄러워. 요즘 힘을 받아주고 보관을 해서 이런 거는 그냥 뒤집어놓고 나오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 감사합니다. 안녕.